를 하고 보통 오후 예배 때는 새로 오시는 부임하는 목사님이 부임 설교를 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우리 이태호 목사님이 그쪽 교회에 인사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임 인사를 하느라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조용히 있다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느사랑교회에 공식적으로 오는 시간은 없게 될 텐데 오전에 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끝나고 바로 가고 싶은데 오케스트라를 또 해야 돼서 끝나고 나면 아마 사역자들 중에는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날까지 끝까지 시간을 잘 채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칠 일은 아니시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오셨고 일해 오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거 소설책이야. 소설책과 별로 다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지역, 중동, 지금의 중동지역인 고대 근동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설화들, 전승들, 소위 말하면 옛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특별히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기와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저런 무식한 사람들, 예전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라고 믿었던, 성경을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을 종교 재판에 넘겼던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성경의 내용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무시하고 상식이 없는 종교라는 비웃음을 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을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믿음을 가진 저조차도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제가 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도, 제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에도 저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라.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주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행선지도 불분명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서 혹은 제 믿음의 수준에 비추어 보아서는
이 사건이 저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자면 이런 경우겠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했던 그 사건을 저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셔서 최 목사야 지금 사역하는 교회 사역을 사임을 해라. 그리고 사택에서 나와서 최소한의 생활할 도구를 챙겨가지고 6인용 텐트를 들고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가라고 분명히 말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과연 그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랬다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저의 처지와 형편과 혹은 저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제가 교회 앞에 재건축이 되기 전에 교회 앞에 사택에 살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주변에 그 동네가 너무 오래됐어요. 집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보통 30년씩 됐던 집들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집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래된 집들이라. 그래서 제가 살던 사택도 비가 오면 막 그 정면 거실 그 통유리창 문틈으로 막 비가 막 새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되고 오래돼가지고 보일러도 오래되고 고장나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는 거실에다가 2년 동안 연탄 난로를 놓고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우니까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 5분 전에 일어나도 뛰어가면 끝인. 엎어지면 코다할 때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종 새벽 예배 빼먹고 지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순간 확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적응이 돼서 살만한데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적응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 이사하는 그 과정 속에 뭐 집을 구하고 뭐 하는 중에서 좀 제가 좀 많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옆 동네로 이사하라라고 하는데도 저는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제가 과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다면 저는 분명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실 것이지만 분명히 지키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저를 풀무불에게 던진다고 위협을 했으면 과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담으로 맥길 페인 인덱스라는 도표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맥길이라는 그 통증에 관해서 그 수치화한,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 10단계까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을 수치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단계가 가장 낮은 것이고 1단계가 가장 높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뭐 몸에 칼로 베인 것 같은 상처가 났을 때 통증은 뭐 한 8번째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4, 5, 6위가 산통입니다. 산통. 아이를 낳을 때 느끼는 통증. 그게 4번째인가 그 정도 돼요. 그리고 5위는 산통이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둘째를 낳을 때 분명히 산통이 있을 거야. 예전에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애를 낳을 때도 극심한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통증. 이런 것들이 산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1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자결통이라는 통증이랍니다. 뭐 이게 어떤 사람은 뭐 맞지 않다 혹은 뭐 그 순서를 정한 것이 뭐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도표에서는 자결통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증 가운데 가장 극심한 통증이 자결통이 뭐냐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은 통증. 이것을 모든 통증 중에 가장
극심한 통증이다 이렇게 도표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일곱 배나 뜨겁게 달궈진 풀물부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제 믿음의 수준에 비추어 보아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근사를 이끌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은밀하게 만난 때가 있었죠.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처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옷자락 끝만 조금 베고 사울을 그냥 내보내죠.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야. 천재 이루의 기회야. 놓칠 수 없는 기회야 해가지고 사울을 아마 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사건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의 문제로 제게 직접 부닥쳐 왔을 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고 잠잠하고 계신 겁니까? 왜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응답하실 것이고 너는 비록 더디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실 것이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에 들려줍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다 이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과연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 그 대를 이어 지나면서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완전히 썩어버린 시대였어요. 요시아가 신앙의 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요시아가 죽고 나자 여호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 나아갈 때 이 네 명의 왕들은 그 선조들이 행하였던 것을 본받아서 악하게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지만 못 사는 사람은 형편없이 못 사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사회였고 불법이 강도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일들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흥왕하고 성행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사는 세상, 불의한 자는 성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넘어지는 세상, 가진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못 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 혹시
외출하고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선지자가 할 만큼 이 세대가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시대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시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그러한 세상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잠잠한 분이 아니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런 일로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확실한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하박국이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3장 17절의 말씀에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당장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박국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깊은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그 크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 말씀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저에게도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목회자의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를,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평소에 까불었던 집사의 머리채를 들고 막 앞뒤로 흔들었던 교회에 있어 봤어요, 제가. 네. 그리고 네.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하고 장로님 한 분이 설교 마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에게 악수를 청하는 목사님에게 손을 잡지 않고 목덜미를 잡아서 핥혀가지고 목에 상처가 나는 장면을 보는 그런 교회에도 있어 봤습니다. 나이가 어린 전도사라고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좀 예의 없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도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뭐 숨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인격적이고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인데 특별히 부교역자의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참 많았을 것인데 또 허물도 많았을 것인데 끝까지 잘 참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서 횟수로 9년 만 8년 동안 크게 뭐 문제 없이 쫓겨날 위기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것이 결정이 되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엘림교회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는 목사님의 덕분이다. 목사님의 지분이 90%다. 왜냐하면 그 엘림교회 목사님이 평소에 노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 노회에서 정치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자기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러나 할 일을 묵묵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분이고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후보를 추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권성대 목사님이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돼서 그래서 목사님의 지분이 90%고요. 10%는 뭐냐면 얼굴입니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엘림교회 목사님이 그 이미지가 저랑 거의 비슷하세요. 되게 뭐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푸근하시고 또 시골틱하고 좀 이렇게 시골 아저씨같이 그냥 아주 편안한 인상. 그런데 이제 제가 인사를 가서 나란히 이제 서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 위화감이 안 느껴진다. 이미지가 비슷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분이 90%, 제 얼굴이 10%. 그래서 엘림교회를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난 것 저의 인생에 참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년 전에 처음에 와서 부임 인사를 할 때 5명의 식구가 왔다가 이제는 6명으로 부흥을 해서 나가게 되니까 참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시고 잘 대접을 해주셔서 적당히 보기 좋게 살이 쪄서 나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8년 동안 신방을 하고 새벽 예배 운행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러한 이 늘사랑교회에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좀 늦게 잤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좀 하고 그러다가 뭐 새벽 한 2시 가까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셨던 글귀인데 그 글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아, 참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라는 이 표현을 할 때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지만 나는 평안한 것 때문에 난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나는 별 문제 없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는 조심스러운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 다행이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감사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글귀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려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나요?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한, 부족함을 고백한 세리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편안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냐.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나는 평안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비록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 나는 비록 나 혼자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금 여전히 곁에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위해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지 않으면 참 다행으로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은 반쪽짜리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을 쓴 목사님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사는 소극적이고 때로는 비겁하기까지 한 감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년 동안 늘사랑교회에 있으면서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바로 이런 조건적인 감사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어찌 보면 굉장히 조건적인 감사이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의 고백에 비하면 참으로 조건적인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바꿔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 고백은 환경이 좋아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에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을 때에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누리는 영화, 부귀,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신만은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해나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문제 있으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헌금도 하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 아직은 조금 어린 믿음의 수준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박국과 같이 비록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투덜거릴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크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만 때로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조건적인 감사에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또 답답한 상황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났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